새 그 일반 쌀보다는 좀 고소한 미가 있고 또 그 눈이 크기 때문에 향기가 도와지는 것 같아서 저희도 재배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시식은 처음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농민 입장에서도 그 신선미가 있잖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쌀 맛이 좋아 살 맛이 나고 그래서 농민들이 살만한 농촌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들 고산면 농민들의 소망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제적인 타산. 우리는 1년 수출이 얼마나 하는데 시골은 거기서 남지 않고 계속 적게 해야 되니까 거기는 잘라내버리면 경제가치가 정부에서 볼 때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경제가치 때문에 시골이 자꾸 죽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명퇴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직장인들이 명퇴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실이다. 전 그래요. 어둠이 내리고 농민 대회도 끝이 났다. 농민들의 외침은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어차피 하루 이틀 시위를 한다고 해서 풀릴 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언제까지 외면하고 방치할 것인가. 농부가 뿌린 씨앗은 저 혼자서 움트지 않는다. 남들처럼 뭐 제도 꿈은 이렇게 뭐 부자로 잘 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먹고 살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항상 빚에 이렇게 뭐 쪼들리고 일은 힘든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안 나오고 계속 어떻게 실비대하고 우리나라 농업이 외국한테 팔아 넘겨지는 이런 상태이니까 좀 앞으로 희망이랄까 이런 게 갈수록 없어져 가니까.